자, 이번에는 이제 멘보샤랑 이제 맨몸샤를 이제 성공적으로 만들었으니까 네. 이제 아까 약속한 대로 또 꺼바로우를 튀기기 좋은 크기로 집에서 원래 이게 무슨 그 이거는 이제 그 뒷다리살. 아, 이거 뒷다리살이에요? 근데 사실 몰라 앞다리인지 뒷다리인지. 자, 여기다가 이제 간을 해 줘야 돼. 소금 간, 후추 간. 어떻게? 몰라. 이제 뿌려 줘. Nope. 요리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아니, 그거는 못 하는 사람들이랑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이게 튀기고 나면 소금기가 날아가서 그렇게 짜지가 않아요. 아, 그래? 그럼 조금 더 해야 되나? 자, 아직 뒤집기 전에 이제 후추. 반대편은 소금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해야지. 너무 짜지 않아? 오빠. 안 짜, 안 짜. 뭐? 아이고 씨. 오 마이 갓! 컴온! 너 어느 나라 사람이? 그러면은 맛이 안 나. 너 봐봐. 너 거 모양 내가 기억해 놓을 거야. 나는 내 거 기억할 거야. 난 내 거 먹을 거야. 어? 뿌렸나? 전분을 이렇게 묻혀줘. 나는 좀 얇게 했어. 요리 못하는 사람이라. 나 잠금이야. 뭐 잠금 장치야? 꼬바오로 무슨 뜻인지 알아요? 꼬는 중국 한자로면 냄비야, 냄비 뜻이야, 냄비. 꼬바오로 바오는 약간 좀 막 이렇게 튀김이 있는 뜻이. 로는 이거 고기. 아, 전분 모자른다. 오빠 하나 더 모자랐네. 아, 전분도 이렇게 아껴서. 장금은 왜 써야 돼? 튀겨야지. 순으로? 장갑도 튀겨. 왜냐면 전분을 묻혀야 되거든. 이게 전분 묻힌 게 전분이 물에 불리면 되게 사실 좀 고기에 묻히기가 쉽지가 않아. 오빠 이거 어쩔 수 없어. 아니야, 나 이렇게 흘린 사람 태어나서 처음 봤네. 아, 이래서 부부끼리 막 이렇게 꼬바로 만들다가 이혼하고 그런다니까. 이렇게 있다 모양이. 오 나온다. 아, 튀었어. 안 튀었어, 안 튀었어. 안 튀었어. 기분 탓이야. 이거 좀 물 조금은 더 넣어야겠다. 아니 어차피 이걸 다 못해. 다 못 튀겨. 다 못 튀겨? 응. 아, 그리고 그래? 나머지는 그냥 튀긴다. 꼬바로우랑 이제 그냥 튀김. 응. 그냥 튀긴 건 바로우. 와우! 요리왕 맞지? 응. 요리왕 아니었으면 뜨겁다고 했겠지. 엄마 참고 있는 거 중인데. 사실 이런 꼬바로우나 이렇게 이게 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캐먹는 게 최고야. 진짜. 자, 그래서 이게 한 번씩만 더 튀길게요. 어우, 바삭바삭 소리가 난다. 아니. 아이고, 이게 뭐야, 소라. 이게 뭐냐, 아이고. 저거 막 내가 한 거, 저거 네 개만 잘 됐네. 저 먼저 집에 가도 되죠? 오빠, 야, 그래도 내가 하는 건데 어떻게 이거 다 때려 넣으면 어떡해? 아니야, 이게 막판이라서 상관없어. 아, 쏙 터져. 일단은. 그나마 내가 살렸다. 어차피 자르면은 다 모양이 다 나와. 그치? 응. 아, 이건 그냥 이건 그냥 쫄깃쫄깃하게 먹는 걸로 하자. 이거 너 거, 아까 너가 만든 거. 고기. 뒤져서 바로 써요? 아니 새거 써. 아니 윗부분은 고기 저기 기름 묻어 있어서. 되게 알뜻하다. 자 이렇게 뭐 아주 뭐 간단하게 15분 정도 걸렸네.
아, 진짜요? 네, 요리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합니다. 한번 그건 먹어봐야지. 네. 이게 빨리 이제 식기 전에. 뭐 이렇게. 냄새는 좋아. 야, 이거는. 이거 파는 거랑 똑같은데? 그 63 빌딩 그 62층 중국집 거기보다 좀 맛있는데? 완벽합니다. 자, 오늘은 멘보샤를 얼굴에 발라볼 건데요. 자, 이거. 먹어봐, 먹어. 아유, 먹어보고 얘기해. 꽈바로우 집 해도 되겠는데? 왜 맛있지? 얘 잘 모르는구나, 뭐. 너무 대충하는데 진짜. 너 바로우도 한번 먹어봐. 바로우. 맛있어. 그 후추 덩어리 보이지? 누가 봐도 여기 딱 있어. 이제 먹어봐. 후추 맛이 덩어리가 있는데 후추 맛이 크게 나나. 어, 근데 나쁘지 않아. 그래. 응. 이건 어차피 전분 없어서 이렇게 만든 거고. 응. 꼬바로우는 파랑 이렇게 해서. 아니 그 이런 거야. 아, 음식 먹을 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해주려니까 엠몸샤. 맛있다. 이거 진짜 에이. 맛있어. 베인더 이게 더 맛있어요. 그치? 멘보샤보다 엠몸샤가 더 맛있는. 그래. 꼬바로우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꼬바로우 맛있어요. 그치? 저는 파채랑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나도. 파채랑 먹으니까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어. 어서 먹어. 아주. 고기만 나요. 고기니까. 소금이랑 후추 진짜 나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짜. 생각보다 후추 맛도 많이 안 나. 아니야. 나 지금 먹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소금 덩어리 먹었어, 오빠. 아니야, 기분 탓이야. 만약에 방송 보고 이 자영업자분께서 맨몸샤라고 해서 팔 수도 있어. 멘보샤, 맨몸샤, 꼬바라우, 바로우 이렇게 해서 아, 우리 제작진들이 이제 카메라가 잠깐 돌고 있는 동안 네. 그 잠깐 먹어봤는데 아주 극찬을 받았습니다, 극찬을. 네, 맞아요. 배우지도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냥 느낌만으로 요리를 했는데 이렇게 극찬을 받는다. 이거는 요리 천재. 아, 천재를 넘어선 뭐라 그래야 되나? 요리왕?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신이 한수야. 너무 맛있어. 아, 그래서 이 맨몸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시는 뭐 자영업자분이나 혹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 좀 뺏어갈 수 있어요. 이 요리도 저게 되지 않나? 특허? 특허 받고 대차에서 많이 대기업에서 이제 만들어 파는 거지. 그러면 로열티 받아서 그걸로 케첩 빌딩을 지어서 아,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너무 레시피에 연연하지 마라. 아,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이렇게 누군가에게 요리를 해준다면 정말 맛이 없어도 맛이 없다는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근데 소월이는 맛이 없어도 맛이 없다 그래. 그런 애예요. 또 솔직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극찬을 하는 거 보셨죠? 이 정도면 정말로 아, 누구든 대접해도 네, 손색이 없는 네, 그런 명운이표 요리. 네, 아주 네, 여러분들도 뭐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거나 아, 이거 좀 만들기 까다로운 거 네,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오, 진짜요? 그럼. 많이 남겨주세요. 자, 요리왕 명운이 그냥 보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너 잠깐만. 뭐? 얘 갑자기 얘가 특허 요리로 갈 것 같은데?
주용에서 봐. 이런 산업 스파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잠깐만, 이거 기술 빼가면 안 되는데.